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 혁신안 갖고 되겠느냐 목소리 높이면서 결국 일단 무산됐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신당을 의식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과감한 정치 혁신을 통해 새 정치를 선도하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혁신안은 국회의원이 금품 수수를 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과 사실상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안은 곧바로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선 전당 공약이었던 세비 삭감 부분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가 빠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던 당 지도부의 계획도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 속에 무산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 본격적인 새정치 경쟁에 나서려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이 초장부터 당내 일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